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굵직한 두 가지 이슈는 안개가 좀 거친 상황입니다. 오전장은 솔직히 안개가 거쳤음에도 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은 힘을 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은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의견 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양 지수의 이제 거래소 일봉을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오전장에는 양 지수 모두 다 좀 아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에는 양 지수의 외국인들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500억에서 6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750억 가까이 매도 후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점 대비 이게 10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가 코스닥 쪽은 서서히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양지수를 보는 관점에 이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그 비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왜곡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큰 손들까지도 대부분이 이 모멘텀 플레이, 밸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투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코스닥입니다. 근데 그 코스닥이 오전장에 아찔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전장부터 어디 더 이상 팔 게 뭐 있냐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의 오전장에 그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V자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자, 수행자 반등 후에 지금 현재 2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바닥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여러분들 외국인인 투자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마음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닥을 디뎠던 저점에서 추가적인 이 외국인의 이 수급뿐만 아니라 내일부터의 V자 반등이 난다 그러면 V자 반등이 난다면 그러면 어느 쪽의 트렌드가 이제는 밸류체인이 되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로 이렇게 잡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적 테마는 1등 태양광 풍력이고요. 2등 수소 에너지입니다. 장기 테마 1등 SOFC 이런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단기 테마는 정책 테마주가 지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오후장 전략 이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요. 전광판입니다. 자,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말 그대로 이 AI로 촉발된 이 전 분야의 밸류체인이 연결되는 모습이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과 오늘 오전장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에 물량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 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어제 이 마감 증시를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물량이 자금이 쏠린 모습과 함께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수소 에너지 어제 오후장에 현대차가 이 시간이 끝나는 때쯤이었죠. 1시 10분 20분쯤에 하고 있는 시간대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오후장에 이 종가의 고가 마감을 통해 가지고 수소 밸류 체인에 관련 이슈가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소는요.
아, 이쯤 되면요. 변곡점이 나올 만하고 V자 급등이 나와도 뭐라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수소 쪽은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피부 미용 쪽과 조선, 그 유로모피, 그 CXL, 그리고 온 디바이스 쪽이 우름지기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피부 미용 쪽은 디알텍과 이루다가 일당 100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의 유로모피 쪽과 CLX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이 좋을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의 이 호실적에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은 좀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이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SOFC 쪽, 자, 수소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 장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리 기판, 2차 전지 장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락을 멈추고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느 종목보다도 지금은 SM 쪽의 종목, SM이 오늘 일당 100을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하루빨리 저 V자 급등이 났으면 하는 생각에 기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류 장비 쪽 것도 그렇고요. 오늘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돌려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좀 불거질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와 한동훈 테마의 관련 종목들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저점을 이제 만들고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정치 테마는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가점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입니다. 초전도체, 차량 경량화. 원전 같은 경우에도 AI로 촉발된 에너지 기원 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의 상위 거래소 쪽에 이 업종 상위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의 조선주들이 어제 오후장이 들면서 산업재 섹터들의 이 자금, 이 증시 자금의 이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조선 쪽이 어제 세련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화학입니다. 화학은 시장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효성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어찌 보면 화학주들은요, 사실 한 3년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이제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 또한 에너지 쪽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꼭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밑에 보이는 이 테마 카테고리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1위를, 2, 3위를 만들어 놓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수급 포착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뿐만 아니라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디알텍입니다. 디알텍은요, 자, 오늘 카메라, 다시 말해서 CRM이라 할 수 있는 쪽에 미국의 수출의 이 호재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저스템, 트루원 뿐만 아니라 태성, 자,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K 오션 플랜트와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그리고 EM 코리아와 의영 코리아 그리고 갱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자, 이 해상 풍력 쪽 하고요. 그리고 스테니스 그리고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종 전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쪽에 SM을 보이게 되는데 SM이 엔터테인먼트의 이 카테고리 이제 테마에서 나홀로 올라가는 이 박스권에서 정배열 초입을 만드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SM이 지금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고 있고 캔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전 고점을 뛰어넘는 징금다리라든지 장대 양봉 하나만 안 되면 SM의 이제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변곡점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먹으면서 자 오늘 장대 양봉 상한가에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자 DR텍이고요. 그리고 DR텍 같은 경우는 조금 전과 동일하게 이 의료기기 쪽에 오늘 수출 호조 소식과 함께 오늘 25% 나오고 있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환경 플랜트 쪽인데요. 여러분들. 탄소 포집의 기술 수출 소식을 통해 가지고 KC 코트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U셀 그리고 SPU셀뿐만 아니라 대명 에너지, 비나텍 여러 종목들이 수소에 관련 종목들과 여러 가지 이 반도체의 개별 종목들과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쪽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원전 쪽까지도 시장의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테마 쪽과 종목 쪽을 제가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AI로 촉발된 이 시장의 이 카테고리별 밸류체인이 돌아가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로 촉발돼서 다시 반도체의 B2B 쪽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를 깔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 카테고리는 에너지 발전, 기기 발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과 에너지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그 전력 인프라 쪽에 못 사서 언제 들어갈지 이 종목인 좋을지 말지 계속 고민하셨죠. 근데 이제는 트렌드가 또 넘어왔습니다. 에너지, AI로 촉발된 에너지 쇼티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발전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이고 이제 출발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까지도 이제 발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빨리 이제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AI 마지막 나온 밸류 체인을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에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에게 세 개 종목을 찍어서 여러분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저희가 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관심주 말씀해드린 그 수익률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두 종목만 잠시 봐드릴 건데요. 4월 29일 관심주였습니다. LS 머트리얼즈가 오늘만 장중에 18% 급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코는 수소 밸류체인 기업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수익률이 20%가 낮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5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전략 전해주시죠. 네, 출발해보도록.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는 원전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탈 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분위기여서 가지고 일반적인 이 정부 정책 테마로 엮여졌는데 이제 AI까지의 이 분위기를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주도주는 꼭 여러분들이 하나 둘 정도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우리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요 먼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일매일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으로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점핑 양봉에 양산의 풍차 패턴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손바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손바뀜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 자 제어 계측 전문 기업입니다. 자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요. 국내의 주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원전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기에 한국형 SRM 개발이 성공할 경우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매도가 나옵니다. 200만 주가 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도요.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높은 8%대에서 양산을 낸다는 것은 손바뀜이 상단에서 점핑해서 나고 있다는 것은 손바뀜이 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싫다. 여러분들 조금 눌림목이 올 때 따라붙고 싶다라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음봉 공략 5일선 따라올 때 항상 5일선 받쳐놓고 대기하시다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 의료기기 쪽 종목인데 디알텍입니다. 자, 디알텍은 대표적으로 탈중국가 성공한 기업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쪽으로 수출 이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이 났는데 자, 디지털 진단 영상 솔루션 기업입니다. 디알텍은 주력 제품인 시암 시스템 엑스트로는 각종 수술에 필요한 활용의 촬영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병원에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고 대량의 수출 호조 가 오늘의 장대양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의료기기의 배급사의 MOU 체결하면서 이제 앞으로 2028년까지 미국의 수출 의료기기 5년간 총 1,000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1,000대 수출이 매년 300대씩만 가능한다면 어찌 보면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는 올해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엑스트로는 유럽 안전통합 인증인 CE 확보를 앞두고 있고 공급망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알텍의 이 핵심 디지털 이 진단 영상 솔루션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보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동형 X선 투과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모고 그래픽입니다. 수주 증가가 이어지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그리고 발전 그리고 이 그 정유 쪽에 보면 이 그 원통형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에 미세하게 균열이라든지 금이 간 부분을 이 엑스레이 가지고 미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이 누수라든지 아니면 이 균열을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 비나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소 밸류체인이 나고 있는 중에 비나텍을 왜 가져왔냐? 자, 오늘 기술적 패턴으로 사실상 어찌 보면 최고 수소 쪽에 관련 종목 중에서 사실 최고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점핑 양봉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갭상승 음봉에서 오늘 양봉의 바디를 쭉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는 10%대의 이 양봉은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은 내일 오전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원통형 슈퍼 캐패시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뿐만 아니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ESS 모빌리티 국방까지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의 이 카테고리에 연결되고 자 이 어찌 보면 이 ESS까지도 여러분들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치 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매출액이 697억, 전년 동기 대비 27억, 자,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88%, 전년 동기 대비 193% 성장하는 비나텍을 오늘 5종가 기준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개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정책 모멘텀이 붙어서입니다. 정부가 26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잘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대표님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데일리 온에서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장중 라이브를 하냐. 여러분들 혼자기 너무 외롭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시장의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는 이겨내기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에서 유일하게 장중 라이브를 하고 있는 정 원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오늘 어제와 어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고요. 오늘은 특히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한가를 보여 드렸습니다. 말처럼요.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진정 주식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 끝나고 나서 영상 올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요. 초등학생도 할 줄 압니다.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장중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읽고 현황 파악 다음에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오늘은 배팅 그리고 내일까지도 시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포지션을 정리해 놓은 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진정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